프리미어 CC 2018 버전으로 모션 트래킹을 이용해서 모자이크 효과 처리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하는 결과는요. 이렇게 여기 패널 사이로 움직여지는 부분이 자동으로 모자이크가 되는데 영상을 플레이할 때 영상이 움직여지는 그 모습을 모션을 따라가는 이런 모션 트래킹 효과를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패널에 원하는 소스를 임포트해 주시고요. 제가 가져온 소스는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패널에 판에 글자가 써져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 글자를 모자이크 처리하려고 해요. 자, 가져온 모션으로 시퀀스를 구성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펙트로 이펙트 패널에서 모자이크하고 검색합니다. 검색한 모자이크를 비디오에 주면요.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되는데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모자이크 너무 네모가 크네요. 개수를 좀 늘려볼게요. 호리젠탈 블럭 40개, 버티컬 블럭 30개. 뭐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나는 옆으로 조금 더 할래. 그럼 45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모자이크에 이렇게 마스크 기능이 있습니다. 사각 마스크를 할래 라고 하고요. 이 모퉁이를 씩 드래그를 진행을 하면 내가 모자이크 효과를 여기에만 볼래 라고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다 됩니다. 다 돼갑니다. 이 마스크 주어진 것에 여기 계산해라 플레이해라 라고 하는 화살표 버튼만 눌러주면 알아서 모션을 트래킹합니다. 자, 모자이크 이 마스크 영역에만 나타나는 거죠. 자, 완성 결과 한번 볼까요? 플레이하면 오, 모자이크 효과 완성됐습니다.